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왜 가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아벨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어요. 못하실 게 없어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행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행하지 않으셨대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면 능력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 상달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 없어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때론 더 힘들어져요. 세월이 때론 더 많이 걸려요.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구하는데 금방 안 돼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이것을 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무엇하고 연결시키느냐. 믿음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